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자, 또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련면 백운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저런 별장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아, 우리 땅 옆으로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개울물의 물량은 좀 적어졌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요 모내기 했는 거. 이건 산골이다 보니까 빠르게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지판 보이시죠? 해인사 11.7km,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2.4km, 개경포공원 뭐 33km. 저거는 뭐 의미가 없는데, 개경포공원 이거는 그긴데, 저 개진포 의미 없는 거고, 저 뒤쪽을 보이시죠? 요 앞에 야산 뒤쪽으로 저 뒤쪽에 큰 산들이 저기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이제 앞자락에 축대공사, 저 위에 이제 3단으로 축대공사 쌓여 있는데, 나중에 좀 정비공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위치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 저쪽 방향에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지금 시멘트 포장 보이시죠? 이쪽으로 여기 지금 그 축대공사 쌓여져 있잖아요, 자연석으로. 그리고 위에는 느티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부지 면적은 619평입니다. 19평이고, 지역은 여기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약 123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참고하시고, 지목은 답이고, 매매 금액은 우리 사장님이 받을 금액을 올려놨는데, 금액은 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 땅이 마음에 드시면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는, 토지 방향은 동남향 토지이고요. 나름 축대공사를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토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드라본 흙, 앞사발이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보드라본 흙 몇 차 갖다 들어부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3m 도로 접해 있고요. 전기는 인입을 하면 되는 거고,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상수도가 여기까지 안 들어왔고, 하수도는 여기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갈로를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허가 내는 데는 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땅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널단하게 이제 진입도를 만들어 나왔네요. 자, 저쪽 편에도 보니까 이제 축대공사 사이즈가 있고,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1단, 2단, 3단으로 쌓여져 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다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랭이. 황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벼 경작지로 활용을 했는데 돌을 캐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갈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고운 흙 있죠. 고운 흙 앞사발이 몇 차 들어보야 될 것 같다. 자, 세 번째 다랭이로 올라왔습니다. 해발 높고 국립공원 자락이다 보니까 청정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정지역. 자, 마지막 다랭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상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단. 또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저 우리 형님이 저 반석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네. 자, 이렇게 뒤쪽에는 이렇게 가야사에서 내려오는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물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땅 제일 상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건물은 저 앞으로 보고 이제 지어야 되겠죠. 뷰가 이제 저쪽도 산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망권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운동에는 지금 땅값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땅값은 백운동 주 라인에서 조금 벗어났지만은 그래도 나름은 조용하고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땅값은 괜찮습니다. 여기가. 자, 1단, 2단, 3단의 우리 땅이고, 이렇게 멋진 반석도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땅 요 밑에 보면은 저쪽에는 물줄기하고 합쳐져 가지고 요 밑에 물줄기가 큰 물줄기가 있더라고요. 흘러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저주편에 내려가서 계속 방송 한번 이어나가도록 해볼게요. 조기가 놀기 좋겠더라고요. 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계곡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뒤쪽에도 계곡이 접해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건너편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논을 경유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로 댕기는 것 같아요. 오리 다니면은 계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애들 데리고 여기로 놀러 가면 되겠죠. 여기로 사람 많이 댕겼네. 여기로,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될 것 같다. 물소리 들리시죠? 나도 이제 처음 왔대. 아이고, 좋다. 물 깨끗합니다, 이게. 깨끗하다. 후쉬. 깨끗해. 요거 좀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름에 이거 놀면 좋겠다. 근데 요, 고디는 많아요, 벌써. 고디. 전부 고디네, 이거. 전부 고디래, 이게.
고디가 많습니다, 이게. 또 잡으러 오지 마이소. 요거는 그냥 전부 고디다. 이거. 다슬기는 많네요. 예? 물고기는 안 비는데 다슬기는 많다. 또 시원하겠다. 그런데 여름이면 얼마나 되잖아. 시원해. 그죠? 자. 그래, 여름에 요거 넣으면 되겠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겠다. 아이고, 좋다. 자, 그, 우리 땅 옆에 요렇게,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새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고, 토목 공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자. 고운 허 한 몇 차 갖다 붙고, 또 전기는 땡기었고, 지하수 파고 이래가지고, 건축구가 돼가지고, 전원생활 하시면 되고, 또 아니면은, 농지원부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따, 여름이면 얼마나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그 수림면 백운리에 있는 전원 결정부지, 현장 방송을 마치고, 또 사무실 가가지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계속 설매 이어나갈게요. 자, 카카오지도 갑니다. 시원한 청량함이 뭐. 자,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군면 배군리, 바람도 쉬고 구름도 자고 간다는 배군리 가는 곳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고령 읍내, 대가야 읍내입니다. 여기가 성주 읍내고요. 여기가 대광역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지금 보면은 고령 읍내까지 약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주 읍내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구까지는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인사 저 IC도 가깝고요. 해인사 IC까지도 뭐 한 10분 정도 하면 해인사 IC까지 갈 수 있고요. 해인사까지도 한 10분 15분 하면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고령소 오면은 이쪽으로 옵니다. 고령소 오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건너 좌회전 해가지고 좌회전 해가지고 그러면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성주소 오면은 이제 이 도로 국도를 타고 쭉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또 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진입해도 막방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저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국도에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좌회전을 가지고 바로 내 차를 파킹을 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바로 옆으로 이렇게 1급수 도랑물이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진입했냐면은 저는 오늘 이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쪽 진입하니까 계곡으로 바로 갈 수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이 여기고 남쪽입니다. 동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동남향 전원주택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남향 전원주택부지.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드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만물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칠불봉입니다. 여기가 가야산 정상이고 여기가 만물상입니다. 금산로가 아주 멋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야산 만물상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금산 코스도 아주 좋습니다. 아름다운 가야산 국립공원 많이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코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 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뒤쪽에 나무 두구리 있죠. 나무도 깁니다. 이렇게. 자, 대충 이렇게 땅은 형성대가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옆으로 1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는 안 보이고 다슬기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코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 본 그릇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 땅 쪽에 여기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서가 있습니다. 요 나무가 참 물건은 물건입니다. 여기에 나무 밑에 반석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나무들 안에서 시원하게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함께 해야 되겠다. 자, 우리 땅이 경계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여기 보면 3단으로 이렇게 지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도 가능합니다. 1번, 2번, 3번. 1번을 사면은 요 나무 고목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 이거는 그냥 두 개는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세 개 다 분할해서 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할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넘어가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렴면 1648번지입니다. 1648번지. 그 다음에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2045제곱미터 619평입니다. 3단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분할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분배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나중에 123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3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단, 2단, 3단 1번을 사면 고목나무까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에 괜찮을 수도 있고 폭은 조금 좁아요. 그래서 1번은 폭은 좀 좁고 2번은 그냥 뭐 그런대로 반듯하고 3번도 반듯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축사유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 이제는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방송 사무실 브리핑 다 했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